다크한 느낌의 인디고 컬러예요. 뭔가 스티치 있는 부분도 약간 금색? 약간 골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세련되게 잘 나와 있죠? 뒤쪽도 우리 남성분들도 요즘 엉덩이 신경 쓰세요. 이런 스티치가 이중으로 들어가서 요거 한 벌에 47,000원대라고 하더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 벌 챙겨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쭉 이어서 드리는 세 벌을 다 받아보신다면 사실 그렇게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너무 올드한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나 뭐 우리 아들이 어느 정도 체격 조건이 비슷하다. 비슷하면. 뭐 같이 보셔도 될 정도로. 자, 옆쪽의 컬러도 슬쩍 보여드릴게요. 이 컬러도 허니 씨가 입고 있는데 네. 가장 뭐 데님의 정석인 컬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워싱들이 부담되지 않게 들어가 있으면서 언제나 멋지게 좀 젊은 감각을 입으실 수가 있고요. 네. 뒤쪽까지 살짝 돌려서 공개해드리면 이런 포켓들이 굉장히 빅 포켓이 들어가 가면서 밑쪽에 워싱 살짝쿵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남자분들도 힙업 엉덩이 올라간 느낌으로 예쁘다. 실제로 다리가 길어 보이는 느낌까지 가지고 있는 청바지의 가장 정석인 워싱 블루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모델분이 입으니까 조금 다르긴 다르지만 아마 고객님이 입으셔도 네. 그 느낌 그대로 아마 입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이쪽에 보시면 네이비 컬러가 따라가는데 어디를 보셔도 깔끔하게 하지만 안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블루의 포인트가 여름철에 동동 뜨는 그런 블루 컬러가 아니라 네. 가을의 블루로 포인트가 들어가게 돼서 남자분들 왜 셔츠 같은 거 안쪽에 넣어서 비즈니스 캐주얼이나 오피스룩으로 멋지게 입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뒤쪽에 포인트에 이렇게 원단을 한번 말아맞게 한 것처럼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 되게 입체적인 느낌까지 살려드렸거든요. 되게 깨끗한 청바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데 지금 모델분 입으신 것처럼 셔츠 같은 데다가 넣어서 깔끔하게 입잖아요. 그럼 약간 세미 정장 같은 그런 느낌도 나기 때문에 뭐 금요일 같을 때 출근하시는 분들은요. 뭐 저렇게 입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냥 슬쩍 컬러, 뭐 약간의 디테일, 가격만 말씀드렸는데도 벌써 지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허리는 얇은데 허벅지가 엄청 튼실해요. 조금 그래서 있어요. 예. 프리미어 진 같은 거 사 입으면 여기가 되게 찡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딱 맞으면 야, 한국 사람의 체형을 되게 잘하네. 엉덩이도 웃는 데 없죠. 예. 되게 탄탄해 보이죠. 허벅지도 너무 부담되지 않죠. 허리 딱 맞죠. 진짜 이게 한국 사람의 맞춤형 바지 같은 느낌. 라인감도 일자로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그냥 세탁소에서 길이만 딱 조절하시면 우리 남편 사이즈 그대로 맞을 거예요. 네. 근데 라인감은 눈으로 보시면 알지만 이 바지가 얼마나 편한 바지냐. 제가 진짜 이거는 아웃도어 바지 때나 보여드렸던 건데 다리를 뻗고 얼마나 편한지 공개해드리면 오, 예. 사실 막 이러다 보면 이게 막 트어져요. 막 배기고 피하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바지는 그런 바지가 아니고요. 네.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워낙에 신축성이 짱짱합니다. 근데 늘어났다가 늘어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보건적이 굉장히 좋은 바지여서요. 네. 편하고 뭔가 되게 탄력 있는 다리 피트 좀 받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에 네. 그래도 힘 있어 보이는 그런 바지 느낌이라 좋으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이 바지면 끝나죠, 뭐 스타일. 뭐 네. 그냥 이거 하나로 올킬입니다.